자, 다음은 제4장 행정소송입니다. 653.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 또는 이행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소송이죠. 다음, 654.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소송은 민사소송이겠죠. 환매 증감소송도 민사다. 다음, 655. 자, 공무원연금법상 공단의 급여 결정, 이게 처분이죠. 없이 직접 급여 청구라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공단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대상자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단의 급여 결정, 그 급여 결정을 받아야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급여 결정 없이, 이건 마치 손실보상에서 재결 없이 손실보상 청구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공단의 급여 결정 없이 직접 급여 청구를 하는 당사자 소송은 제기할 수 없어요. 알아두셔야겠고. 656번. 전문직, 공식이죠. 전문직,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채용 계약 해지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런 계약 해지의 무효확인 소송 형태의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 확인 소송 형태일 때는 확인에게 보충성을 요구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다음, 657. 위촉해촉,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공식으로 마치세요. 실행무용단 단원의 위촉이 공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맞습니다. 다음 658, 부가가치세 환급. 이건 공법상 의무, 당사자 소송, 공식이었죠.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소송의 소송 형태, 당사자 소송이다. 논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공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보를 다투는 공당사, 당사자 소송이다. 다음 659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관련 청구의 민사소송을 병합하는 건 가능하죠. 그 이어 민사소송의 당사자 소송을 병합시키는 건안 돼요. 660번, 이건 중요한 판례죠. 미지급이 나오면 당사자 소송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법관의 미지급 퇴직급여 수당 지급 청구의 소송은, 자, 이런 경우는요, 명예퇴직 수당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부 지급이 거부된 이유는 결국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그럴 뿐, 과세관청이나 여기처럼 연금공단에서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거죠. 소송 형태는 공당사, 즉 당사자 소송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면 소 변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2회 때또 나오네요. 명예퇴직법 간의 미지급 퇴직수당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했고,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요, 권리 주체죠. 따라서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 주체해야 됩니다. 즉, 국가여야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에요. 다음, 662. 이거는 공식이죠. 민주화 보상법 관련해서 민취. 민주화는 취소 소송. 따라서 처분성 인정되고, 광주 민주화가 나오면 광장. 당사자 소송. 따라서 이때는 당사자 소송이니까 처분성 인정 안 되고, 이거는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민취. 제가 항고소송, 5.18, 광주 민주화 광장, 당사자 소송, 공식으로 알아둬야 된다. 663번, 5.18 민주화운동, 5.18 하면 광주를 떠올리세요. 광장, 당사자 소송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자, 보상 청구 소송 형태는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이 아닌 거죠. 왜? 법률에 다 이미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 664번입니다. 당사자 소송의 취소송의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이거 준용돼요. 다음, 665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미지급 이게 우리 2회 때 사례로 출제가 됐죠. 개정법령에 따라서 미지급된 거기 때문에 이건 공포성 권리의무의 존보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다음, 666.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공립학교 교원. 자, 공립학교 교원 채용 계약과 해지에 관한 종합 사례입니다. 기업번, 666번 기업번. 자, 단체장의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채용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냐? 맞죠? 공립학교니까. 니은번, 계약 해지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에게 보충성이 필요하다고 했죠. 항고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보충성이 필요 없으나 당사자 소송에서의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필요 있다. 다음.
단체장의 공립학교 휴원 채용 계약 해야지. 공법상 계약에 따른 해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처분이 아니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667.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용재결 취소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자, 이게 소용재결, 그 다음에 보상금, 청구의 병합. 여기 한번 보세요. 소용재결을 취소해 주세요. 위법하다고 취소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상금 지급은 소용재결의 적법을 전제로 해서 보상금만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양결은 지금 양립 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취소되면 소용재결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러면 보상금도 없어지는 거죠. 소용재결을 취소하든지, 취소가 안될것 같으면 보상금을 청구해달라. 양자는 양립 가능성이 없어요. 왜? 소용재결 얘는 취소 없애달라는 거고, 얘는 소용재결의 유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합니다. 복수의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면 예비적 병합이죠. 다음 668번. 자, 미성년자 출입하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업번 무효확인과 취소는 무효사유와 취소는 양립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합니다. 니은번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소송의 소액이 인정되느냐? 부당이득 반환은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이 가능할 때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확인의 이게 보충소송이죠. 그렇지만 무효확인 소송에는 보충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보충성 불효소를 취하죠. 따라서 이행소송이 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소액, 즉 확인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소액이 긍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응용에서도 많이 나와요. 669번 무효확인 소송의 취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할 때 재소기한 기산점은 무효확인을 기준으로 삼죠. 따라서 무효확인이 90일 내에 제기됐다면 추가되는 취소송도 적법한 소재기를 한 걸로 보는 겁니다. 다음 670번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의 압수물 함부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 규정에서 당연히 환부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고 있지 않을 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죠. 자, 법령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 의무를 부작위하는, 처분 의무를 불행하는 부작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부작위가 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뭐예요? 처분을 신청해야 되고, 두 번째,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처분을 불행하는 거죠. 의무를 불행하는 겁니다. 지금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처분을 신청하는 건데, 그리고 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여기는 처분 의무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무죄 판결에 따른 압수물 환부는 그냥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효력이 불가합니다. 671. 무효확인 소송에도 중복 소재기 금지, 기판력 저촉, 이렇게 이런 소송 요건, 불문의 소송 원리, 소송 요건들이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다음. 672번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행정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보는 송달 시로부터 기산이 돼요. 673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부작위 위법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처분 의무가 있는지까지 실체적 심리까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거부 처분을 해버리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익이 부정됩니다. 674. 거부 처분 취소 등의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판례죠. 서로 보충적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거부하고 부작위는 거의 쌍둥이처럼 보시면 돼요. 675.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처분 변경을 인한 소변기준이 적용되느냐?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거죠. 변경할 처분 자체도 없어요. 따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676.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인용 판결을 받으면 인용 처분을 해야 되느냐? 신청에 따른 인용 처분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인용 판결을 받으면요, 부작위 상태만 해소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에 반응만 해주면 돼요. 거부 처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응답 의무만 발생하기 때문에 응답으로서 거부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음 677번. 무역인 소송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인 경우 법원의 판단인데요.
취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때는 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취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은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 판결을 할수 있다는 거죠. 즉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것은 사례의 일부 쟁점으로도 알아둬야 돼요. 취소송의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제소 기간을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다음 678번. 취소 사유인 파면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냐? 파면 처분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즉 취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다음 679번. 처분 절차의 준수 여부가 소송 요건 그렇죠. 자, 일정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거는 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의 문제라는 거야. 절차를 준수했는지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거는 소송 요건이 아닌 본안 판단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번. 기반시설 부담금의 환급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환급 거부가 처분이냐? 자,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환급 거부. 이거는 처분으로 보는 게 판례죠. 좀 어려운 판례니까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환급 거부는 권리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조문을 보지 않는 한은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는 눈에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그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처분이다. 자, 키워드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거부, 처분, 기처, 기반, 처분, 기처, 아예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 681번, 당연무이인 과세 처분에 관한 과환납과 환급청구의 거부가 처분이냐? 당연무이인 과세 처분이라면 납부한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순간 부당이득이 돼버리죠. 관악금 환급청구의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는 게 판례죠. 판례는 국세금법 51조에 따른 조세 관악금 환급에 관해서는 법에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결정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처음 이 과세 처분에 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을 병합시키면 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제기하면 되는 거지.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과환납금 환급 청구를 했다 거부가 나오면 거부 처분을 취소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과세 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됩니다. 다음 682번. 공무원연금법상 잘못 지급된 과오급된 퇴직연금 환수 통보가 처분이냐?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다. 자, 이렇게 공식으로 좀안 맞춰지는 거는 체크를 하고 막판에도 봐야 됩니다. 다음 683번. 국세청장의 납세 병막에 제주다 지정 고시.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돼요.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은 부정된다는 겁니다. 다음 684번. 군의관은 처분청이 아니에요. 신체 등이 판정은 병역 처분을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검, 이건 처분이 아니다. 685번. 도로교통법상 운동능력 측정 검사 불합격 처분은, 이거는요,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아예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운전 못 하잖아요.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이죠. 다음 686번. 재개발 조합의 고시로 확정된 관리처분 계획의 법적 성질은 뭐냐?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다음 687번.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 다 처분성이 인정돼요.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못 갑니다. 그리고 688번. 단체장의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의 건축협의를 취소하는 거, 건축협의를 거부하는 거다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건축 협의가 거부되면 건축 허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689번. 공매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사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매 통지 하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 즉 공유자 등의 다른 권리자의 공매 통지 하자를
자신에 대한 공매 처분의 절차 상하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690번입니다.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위 경고 의결은요, 다음에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이 되기 때문에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장래 과징금 부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음 691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는요, 단순 경고가 아니라 나중에 금융기관의 취업 자체를 제한시켜요.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다음 692번. 단체 등의 민간 투자사 우선 협상 대상자 이 지위 자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권리움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배제하는 거 당연히 처분으로 봐야겠죠. 다음 693번.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일정기간 거래 제한 조치는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처분성 긍정되겠죠. 다음 694번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의 승진 임용에서 제하는 건 처분이라고 했어요. 명부에서 삭제하는 건 처분이 아니라고 했죠. 다음 695번. 승진 후보자 명부 등재된 기원의 임용 제외 내용 사례 문제입니다. 기억번.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의 절차적 기능권은 보가치 있는 법률상 이익 맞다. 자, 다음 696번. 토지수용위원회는요, 합의제 행정청이자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제기를 하면 그것은 원처분입니다. 수용 제기는 토지보상법 34조에 있는데 여기서 수용 결정과 보상금 결정이 이루어져요. 697번.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행위는 처벌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특히 대장에 올리는 게 이게 공증이죠. 공증. 공증의 처벌성은 우리 판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실체적 법률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로 판단합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에 따라서 그 용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698번. 경찰서상의 범점 부여는요, 이거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봐요. 따라서 처분성을 부정하고 단순 기초 자료로만 해석을 합니다. 다음 699번. 행정규칙에 근거한 불문 경우, 공무원에 대한 불문 경우 조치는 1년 동안 인사카드에 등재돼서 인사상 불리기 있다고 했죠.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다음 700번에서 법원이 청산 종결 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는 이거는 확인적 성격에 불과하겠죠. 상표권 말소 등록. 따라서 처분성은 부정합니다. 71번.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자의 명의를 실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래 의무자, 원래 실사업자로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이 아니겠죠. 잘못된 걸 오기 등을 정정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다음 702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상 개발사업자의 사업 종류를 변경시키는 건 산재보험률이 바뀌어요. 따라서 이거는 처분성 긍정합니다. 703번에 방위산업법상 연구개발사업서 개발확인서 발급. 이게 있어야 나중에 수주계약 같은 걸 따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국방조달계약의 지휘 확인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704번. 방통위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게시글 삭제 요구. 이건 단순히 권고가 아니에요. 삭제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겠죠. 다음 705번. 한국연구재단이 총장에게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 제약 자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강제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706번. 권익위원회가 시도 성관리장에게 징계 취소 및 신분 보장 조치 요구를 한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판례죠. 처분성도 인정되고 이때 경기도 성관리장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 및 원구적격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처분성은 긍정한 사안이죠. 다음 707번. 거부 처분의 성립 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하냐. 판례는 필요하다고 봐서 판례는 이러한 신청권을 거부 처분 요건설 또는 대상적격의 요소로 보는 대상적격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708번. 거부 처분의 성립에 거부 처분의 성립은 처분의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가 있고 이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권리에 직접 영향과 관련해서 판례는 권리 행사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알아두세요. 다음 709번. 거부 처분 제소 기간이 두가 후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는 별도로 새롭게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거부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밑에 하나 숨어 있었네요. 710번. 대법원장의 예비판사 임용 거부. 이거는 처분이니까 한 곳으로 다투면 되겠죠. 따라서 보충소 원칙에 따라서 헌법소는 안 됩니다. 다음, 711번. 거부처분 종합 문제네요. 기업번. 특정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신청할 정부공개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공공개하면 일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정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정부공개를 신청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니은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했죠. 조리상 환급청구권이 있다. 다음 제어번.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추가 인정을 요구할 신청권은 없다는 것이죠. 오버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1번 산재 보험 가입자의 지위 변경을 위한 법규상 조리상 사업주 변경 신청권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사업자가 돼야 될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다음 712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거부청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재처분을 할수 있는 거죠. 즉 절차를 보완해서 동일한 처분도 가능하다. 다음 713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재처분 의무는 자 기속력을 위반한 재처분도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이건 올해 사례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 5국공채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알아둬야겠어요. 713번 다음 714번 경원자와 관계에 있는 자는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자가 복수인 경우죠. 불허가로 귀결된 자는 타인에 대한 인용처분을 경원자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을 다툴 수익도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답안지에 쓸수 있으니까 답안지에 쓸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암기해 놓는 게 좋겠네요. 다음 715번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 근데 원인 사유가 해소됐다면 공사 중지 명령의 취소, 즉 직권 철회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 중지 명령 취소를 제기해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면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위 명령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적 범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사변종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겼어요. 원인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그럼 원인 사유 해소에 따른 취소 청구, 즉 직권 철회죠. 이때 취소는 그러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716번. 폐기물 관리법상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는 사정 결정으로서 그 자체의 처분성이 인정되죠. 717번. 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면 원상 회부는 불가능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보수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그래서 소익은 인정됩니다. 다음 718.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의 소 변경 시 원고의 소 변경 규정이 있죠. 22조에. 조문을 그대로 썼네요. 다음 719번. 취소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성결 문제로서 병합 가능하죠. 관련 청구로 병합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당이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이 원인이 된 처분이 당해 절차에서 취소만 되면 충분하고 취소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앞에서 봤어요. 720번. 재결치 소송이면 19조 단서죠. 재결 고의한 위법만 주장할 수 있고 원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결치 소송에서 재결할 고의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원처분주의를 취한다면. 다음 721번. 보건복지부의 약재급여 상한에 관한 고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이런 걸 처분적 고시라고 부르죠. 722번. 공정위의 고발 조치 또는 고발 의견의 처분성은 부정됩니다. 왜요? 고발 조치는 검찰 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내부 행위로 보는 거죠. 행정기관 상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이 아닙니다. 다음 723번입니다. 행정 제재 처분을 유일하게 유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소의 대상은 남은 원처분, 당초 처분이죠. 유리하게 변경됐다면. 다음 민정운동 관련자 민취 취소소송이죠. 취소소송이니까 부상금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광주민주화, 광장, 당사자소송 따라서 처분성 부정 알아두세요. 725번. 대학교원의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에 대한 신규 채용 중단 조치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유일한 면접 대상자. 자, 유일한 면접 대상자에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중단한 거 이거 처분성 인정해 줍니다. 다음 726번.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얼마든지 제재 처분할 수 있어요?
형사 판결과 행정 제재 조치는 목적 취지가 다르다고 했죠. 727번. 공무원법상, 국공법상 당연 퇴직의 인사발령 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 퇴직되는 거예요. 즉,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성은 부정된다. 다음, 728번입니다. 소득 귀속자, 최종적으로 돈 내는 사람이죠. 원청 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와 말하는 거예요. 소득 귀속자. 해커서 저하고 관계 보면 제가 소득 귀속자죠. 소득금액 변경 통지는 원청 징수에서 납부를 해야 될 해커스의 문제예요. 해커스에게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저한테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원청 납세 의무자, 이게 소득 귀속자인데, 원청 납세 의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누가 얼마 내야 될지는, 이거 원청 징수 의무자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729번. 원청 납세 의무자, 앞에서 봤죠? 소득 금액 통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없어요. 왜? 나한테는 영향이 없으니까요. 다음, 730번입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요, 그 징계 요구를 강제해 낼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처분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731번. 감사원의 변상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왜요?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관해서는 재결주에 따라서 필요적 전치, 재심의를 청구해서 감사원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 판정이 소의 대상이 되는 재결주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따라서 변상 판정, 원처분인 변상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없다. 왜? 재결주의를 취합니다. 재결주의를 취하면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체가 안 되는 게 재결주의예요. 자, 재결주의 기억하세요.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자체를 배격하는 게 재결주의예요. 그럼 재결주의는 뭐예요?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상 판정이 아닌 변상 판정에 관한 재심 판정이 재결로서 얘만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죠. 다음은 732번입니다. 병무청장의 병역 의무 기피자에 대한 최종 공개 결정을 할때 중간 처분으로서 지방 병무청장의 1차 공개 결정은 우리 판례는 처분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처분도 아니고 소익도 부정됩니다. 다음 733번.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 부담금 앞에서 봤죠. 조리사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734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내부 규정에 의한 경고 조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형사법상 불복 이외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냐?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 항고소송은 가능하지 않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부정됩니다. 니은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냐? 아니라고 했죠. 다른 불복 절차가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면 처분이 아닌 걸로 봅니다.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는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어요. 자, 다음, 디귿번. 검찰총장이 내부 규정에 의한 경고 조치, 이거는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합니다. 처분성 인정해서 다툴 수 있는 걸로 봐요. 왜냐면 이런 내부 규정에 의한 경고 조치이지만 이 경고 조치는 인사상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다음, 네일번.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서 검찰총장은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사상 불이익을 야기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까지 기억해야겠어요. 다음, 735.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과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례입니다. 기억번 볼까요?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거 확약이죠. 확약은 단순 공적견해 표명보다 공적견해 표명에 들어가긴 하는데, 넓은 개념의 공적견해 표명이고, 이 확약은요, 처분권자만 할수 있어요. 따라서 구청장의 영업시간 제한, 즉, 금지 하명을 발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강학상 확약입니다. 니은번. 변경 처분의 당초 처분의 이유를 전제로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하고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와 가분적이라면 소의 대상은 종전 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고 소의 대상이 된다. 반대는 뭐예요? 변경 처분의 당초 처분을 완전 대체하거나 완전 대체 또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당초 처분은 소멸한 걸로 보죠. 다시 이런 경우는 변경 처분만 소의 대상이 됩니다. 둘다 알아둬야 돼요. 다음, 영업 제한 시간이 2시간 일부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일부 1차 처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전히 변경된 형태로 유효하고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 다음, 니얼번. 대형마트 개설 등록 시 일체로서 판단되기 때문에 개별 점포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개별 점포에 관한 개별적 요건 부합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미음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 개설자 이외에 임대 매장의 개별 임차인에게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고 개별 통지를 할 필요도 없어요. 대형마트 개설자에게만 하면 됩니다.